방금 나온 UFC 피니쉬. UFC 입성하기 위해 토너먼트 대회. 로드 투 UFC. UFC에 한국 선수가 있구나. 나는 두 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 김동현. 그리고 저 누구지? 그 좀비 트립 정찬성. 기원빈? 처음 봐. 최두호. UFC 입성하기 위한 토너먼트. 아. 로드투의 UFC 4강전 대한민국 기원빈 인도네시아 사라기. 야, 이 둘한테는 엄청난 적이겠네.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경기겠네. UFC 입성을 위한 경기잖아. 제가 상당히 좀 오른손을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야. 오른손을 조심해야 돼요. 어우, 정빵으로 꽂혔네, 그냥. 어우, 막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나네. 어우, 제대로 꽂혔다, 턱에. 아하. 아쉽네. 저게 턱에 꽂히는 게 펀치가 저게 어마어마하대, 여러분들. 그 데미지가.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그 무하마드 알리처럼 그 파킨슨 병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병이지? 파킨슨 병 맞나? 그 병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래. 골 흔들리는 거 그거 단면도 있었는데. 맞아요. 파킨슨 병. 그거 있어? 펀치. 격투기가 위험한 이유 봐봐. 이 맞으면은 우리 머릿속 안에 뇌가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들. 뇌가. 근데 맞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흔들리는 거래. 그래서 이게 데미지가 누적되고 쌓이고 쌓일수록 이게 뇌가 맛이 가는 거야. 교통사고급이야, 진짜. 뇌가 출렁거리니까. 뇌졸중? 그치, 얼굴만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더한 거지. 카카오 주식 근황. 카카오 그룹주 고점 대비 등락률.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카카오페이 온라인 결제액 성장 둔화, 간편 결제 시장 경쟁 심화됨으로써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어려운 사업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그쵸. 카카오페이가 좀 비교적으로 빨리 나오긴 해서 편리함을 얻었지만 지금 각종 카드 회사에서 만드는 뭐, 각각 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국민페이, 뭐, 신한페이, 땡땡페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후발주자들도 계속해서 고객층들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이게, 그죠? 어려운 사업 환경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말할 것도 없고, 카카오뱅크. 미국발 기존 금리 인상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 당분간 인터넷 전문 은행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개미들은 주가가 폭락한 17일 카카오 사용제를 모두 샀습니다.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공중분해가 아니냐? 쪼개기 그만하고 내실을 키우는 거 아니면 공중분해 순식간일 것이다. 좀더 장기화되가 되게 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망하진 않지.
그럼 쉽게 안 망하죠. 담배가 낭만이던 시절이었대. 맞지? 나도 그 생각했는데 댓글에 있네. 바다 사자 고기 맛있나? 장원영 1억 픽션 안 나오는데? 뭔데? 남편 때문에 우라통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애기 현장학습 간다 그래갖고 김밥 말아갖고 다른 식구도 먹을 수 있게 여러 개 싸다 뒀는데 베이컨 떡말이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다 해놓고 유부초밥도 해갖고 접시에 놔뒀는데 큰아이 학교 간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더라고요. 작은아이가 가는 거라서 아이가 먹을 건 도시락에 따로 싸다 놓고 마지막으로 과일을 씻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남편이 일어나서 오더니 아이가 가져간 도시락에 있는 걸 먹길래 그거 말고 저 접시에 있는 거 먹으라고 썰어놨잖아요. 저거 먹어.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고 계속 먹는 거예요. 다시 썰면 되겠지만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저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하고 출근해야 돼서 일을 만들잖아요. 자꾸 거기다가 베이컨 떡말이도 큰아이가 먹어서 두 개 정도 남았는데 애 도시락에 있는 걸 다 먹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 접시에 두 개 남고 도시락에 세 개 남고 결국엔 남은 다섯 개 가지고 왔어요. 유부초밥도 먹길래 뺏었더니 치사하다길래 그럼 내가 당신 건 도시락에 따로 싸줄 테니까 회사 가서 먹으라고 제발 애 거 좀 그만 먹으라고 그건 또 싫다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게 더 맛있다. 초딩인가요? 아 배부르다 하고 씻고 출근하더군요. 작은 아이가 에? 내 건 이게 다야? 하면서 울상으로 학교 갔고요. 베이컨 떡말이도 제가 넉넉하게 해놨는데 그걸 몇 개씩 또 집어먹더군요. 거지 새끼도 아니고 작은아이는 그렇게 학교를 가고 남편은 배부르다고 배 두드리며 제 지갑에 있는 돈 3만원만 갖고 갈게 하더니 지금 보니 5만원 갖고 가잖아. 그냥 애새끼네 애새끼. 가끔 저런 애비 있음. 겉만 크고 대가리는 아직 애새끼임. 그냥 현실판 박영규 아저씨 그 자체네.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뭔데?
뭔데? 오델로? 몰라 나도.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야, 어릴 적 엄마 졸라가지고 샀던 그 장난감들 광고를 참 잘했던 것 같아. 그지? 우리 때 뭐였는지 알아? 이거 모으는 게 하나의 재미였어. 구슬 동자. 피규어. 피규어라기보다는 조립하는 그거지. 가운데다 구슬 넣고 뒤에서 딱 당기면은 구슬 발사하는 거야. 거기서 발전해서 제 세대가 이제 비드맨이에요. 아, 너 비드맨? 배틀 비드맨. 배틀 비드맨? 네, 그 구슬 동자가 업그레이드해서 그거 된 거예요. 아 진짜? 예. 아, 넌 다음 세대구나.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바쿠간이에요. 바쿠간? 네. 배틀 비드맨.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다음 세대가 바쿠간이라고? 네, 바쿠간. 비슷할 거야, 바쿠간이랑 비드맨이랑. 뭐야 이건 또? 바쿠간 10 레전드라고? 존나 병신처럼 생겼는데? 아, 탑블레이드는 진짜 지금도 하지 않나? 지금도 가지고 노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탑블레이드는? 맞지? 얘 나왔네, 비드맨. 아, 구슬로 겨루는 신나는 배틀. 씨발. 지랄한다. 다마고찌 추억이었지. 다마고찌 붐이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정말 간단한 메커니즘이었는데. 우리 때는 무조건 미니카야. 미니카 모터 비싼 게 최고라고. 그 알림이 딱 떠. 삐비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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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꺼내가지고 어? 배고프구나. 컨셉에 갇힌 거야. 초딩 때였는데 여자애들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거든. 어? 잠깐만 우리 미미 배고픈가 보다. 어, 밥 줘야 돼. 잠깐만 애들아 잠깐만. 누가 말 시킨 것도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 애들아 나 지금 미미 밥 좀 줄게. 버튼 누르고 어 먹어. 아 똥 치워줘야 되겠네 잠깐만 이러면서 이런 애가 있었는데 컨셉에 갇혀갖고 과몰입해가지고 어 그게 바로 김주영이요. 그거 네 얘기잖아. 아니야. 나는 다마고찌 나는 다마고찌 있었어. 근데 죽었어. 밥 안 주고 똥 안 치워주고 안 놀아줘서. 힐리스 한때 다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 남았지. 어 살려내라고 시몽키다. 토크온에서 드립으로만 치던 시몽키. 그래 외계인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느낌으로 볼 거라고. 시몽키 시몽키가 저게 저거지? 그 새우지 새우. 어? 플랑크톤 먹는 애들. 그리고 이제 그 S보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아휴. 타는 거죠. 어? 그건 핑거보드고 S보드는 타는 거예요. 허리 흔들면서 진짜 S자 그리면서 타는 거. 이게 그럼 손가락 모양으로 조그만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타는 거라고? 네, 그건 핑거보드, 핑거를 손으로. 이게 언제 유행했어? 이건 저희 세대예요. 형은 내가 20대 때겠네. 그렇죠. 형 세대 아니에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S보드? 나 이거 몰라. 아 진짜로? 속도가 좀 나오나? 야 바퀴 한 개밖에 없는데?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데? 스케이트보드는 알아도. 지금 킥보드 쪽으로 갑툭튀 존나 밟아 죽여야 함.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S보드. S보드. 크나 크다. 아 S자를 그리고 가서 진짜 S보드구나. 나 진짜 거짓말한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스케이트보드는 알아도. 이런 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여자들이 한강 공원에서 그 발 바꿔 타면서 하던 게 그게 S보드인가 그러면? 그건 스케이트보드고요. 그지? 그건 스케이트보드지? 네. 보드지? 네. 아, 1자리 스케이트보드고 롱보드. 요즘 아, 롱보드죠. 그렇구나. 아, 롱보드구나 그거는. 어. 저거 잘 타는 새끼들이 여친 한 번에 다섯 명 사귀고 그랬다. 아, 진짜? 아 이거 잘 넘어지는구나. 바퀴 하나라서. 접지력 개쓰레기. 야 이거 접지력 개쓰레기인데 이걸 왜 타? 아 이거 안 다쳐? 움직이는 맛이 있어 타나봐. 아 너도 타봤어? 타보긴 했는데. 야 내리막길 갈 때 이거 접지력 완전 안 좋은데? 슬릭 경나잖아.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낭만이야? 고수들은 왼발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발로 계속 이렇게 와리가리 쳐가지고 푸석 타내거든요. 아 진짜? 네. 속도가 좀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발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아 그렇구나. 야 이게 S보드라는 게 있었구나. 난 핑거보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기질하면서 장난 기계했다. 아 S보드 있었구나 진짜. 처음 알아 진짜 찐으로. 유희왕 핑거보드 몰라? 에? 저도 봤는데 아쉽던데. 핑거보드 왜 몰라? 이거 저걸 왜 하냐고? 나름대로 저 분야 저 핑거보드 판에서도 나름대로 고수와 하수가 나뉘었어. 어? 퉁 쳐가지고 두 바퀴 딱딱딱 돌려가지고 그대로 손으로 딱 안착시키고 그 애들 막 그냥 박수세례 이어졌어. 와 모르네 애들이. 겉담내 존나난 개돼지 전용 장난감이었다고.
아니 씨발. 그런 말 하는 새끼들 특 이거 가지고 놀았음. 진짜 곁담내 존나 하는 돼지 새끼들 전용 장난감이 바로 이거지. 중심 잡는 새. 이 지랄 해놓고 이 쳐다보고 있고 피우시. 어, 맞지? 어? 중잡새, 그치? 근본이지, 근본. 그래, 나 때는 줄팽이였어, 이거. 이거 따보면 뭔 줄 알아? 위에 스티커 붙여놓고 막 이렇게 돼있잖아, 화려하게. 근데 이거를 갖다 따서 보면은 참치캔이다. 씨발, 진짜로. 진짜 참치캔으로 만드는 거야. 알아? 줄팽이 참치캔. 팩트야. 유유 왜 없냐? 존나 재밌는데. 줄팽이 이거 뒤집어서 보면 참치캔이라니까. 어. 몰라? 닌텐도 DS. 아. 진짜 슬픈 전설이 있는데 닌텐도 DS 나올 때쯤에 우리 집이 진짜 어렵게 살고 그랬을 때라서 애들 거 빌려다가 그냥 쉬는 시간에 테트리스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갖고 싶었지만 못 가졌지. 집이 진짜 어려웠어 갖고. 너무 갖고 싶었어. 그 ETT칩이랑 R4칩 이거 있으면 여기다 모든 게임 싹 다 넣어가지고 하고 그랬잖아. 아마 그 불법 복제 시대에 정말 크게 타격을 받았던 제품이 아니었나 싶어. PSP. PSP 가지고 다니는 애들은 왜 하나같이 진짜 리얼 찐이었을까? 정말 생소하던 게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 막 이걸로 철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와 대박이다 그래픽 쩐다 그랬는데 DJ 맥스가 진짜 레전드였다. 찐 중에 찐들만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게 이제 PSP였던 것 같아. 아 잊을 수 없다. 과학상자 딱 두 가지였어. 과학상자 아니면은 고무동력기 아니면은 물로켓. 어 과학상자 근본이지. 이게 20얼마인가 그랬어. 하나 세트에 크게 이렇게 박스로 담겨서 오는데 과학상자 스카이 콩콩. 재밌네. 아주 소름 돋는 사실. 2023년도까지 70일 남았어. 크리스마스까지는 63일 남았고. 다들 올해는 연인과 함께 하길. 시간 진짜 빠르다. 그니까 일어난 일 오슈에 올려도 되나요? 좀 충격적이긴 한데 문제되면 안 올리겠습니다. 올려봐. 올려. 사진 찍었어? 글로만 하는 거면 하지 마. 영상 혹은 사진.
올려봐. 이런 게 또 하나의 재미지. 올리고 나서 얘기해줘. 시청자가 만들어가는 오슈도 좋지. 어. 와, 카타르 월드컵 셰이프야? 펑쇼 레버 쉐이크잇 나우. 월드컵 언제예요? 11월? 한 달 뒤에? 열. 한 보름 하나? 월드컵? 한 달은 안 하지. 뭔 월드컵을 한 달에. 보름 이상하지. 11월 24일 날 우루과이랑 대한민국이랑 하네. 우리가 H존가 그러지? 16강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왜냐? 가나도 존나게 잘하죠? 포르투갈 개 잘하죠? 절대 못 해요. 어떻게 올라가요? 불가능. 우루과이 이기면은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볼만 하긴 하다. 첫날에 결정되네. 가나 존나 잘해, 여러분. 귀화 존나 시킨다고 가나에서. 맞아.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야, 이번에 법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 편의점 업주분들이나 술집 업주분들,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가지고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피똥 쌌습니까, 그죠? 가게 정지 처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조금 술집 거리에 있는 그런 그 가게들을 보면은 다 붙어져 있어. 제발 미성년자들 오지 말아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막 정말, 그지? 속이잖아. 문제가 뭐냐면은 검사할 거 다 검사를 해. 근데 속이잖아. 변조한 신분증에 의해서.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지? 그런 호소문 같은 거 많이 봤던 것 같아, 나도. 월미도 같은 데에서도. 이건 진작 바뀌었어야 될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족병신인 게 한 새끼를 처벌해야지 당한 놈을 처벌하고 있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보호법이 이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막상 청소년들 입장에선 어떨까? 응? 괜히 아쉽고 그럴까? 막 촉법소년 나이 이제 올린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 나이대에 있는 애들은 막 괜히 아쉽고 그럴까? 아니면 자기네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근데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애들, 뭔가 음흉하고 음침한 그런 애들은 아쉽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리고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겠지. 야 이제 촉법소년 나이 올라가는데 야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과 하나 치자. 안 할 놈들은 알바노지 뭐 할 놈들은 아쉬울 거고.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 요즘 돈가스에 대한 이 인식이 그리고 돈가스 파는 집들이 바뀌어가고 있죠. 프리미엄화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일본화 돼가는 거죠. 그죠? 돈가스 자체가 이제 일본 음식 아닙니까? 예. 그래도 경양식도 있고 그렇네. 어찌됐건.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 고기가 적당히 얇고 튀김옷과의 비율이 맞음. 경양식집에서 먹는 그런 돈가스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프리미엄 돈가스. 두툼하게 잘라서 나옴. 고기 두께도 상당함. 장국이 아니라 톤지루를 주기도 함. 소스는 많이 주는 게 좋다. 흠뻑 적셔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간간이 장국 마셔주며 리프레시해야 됨. 경양식은 없어서 못 먹음. 자, 소스가 아니라 히말라야 암염에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요즘 돈가스 감성. 메뉴판 한 장은 무조건 미오글로빈 설명임. 고기가 빨갛게 보이는 거 맞아. 이 저 안심 돈가스가 그렇죠. 안심가스. 예. 근데 저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렇게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그냥 비유가 너무 하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먹는 돈가스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예? 분식집 같은 데서 먹는 그 돈가스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지금 설명이야 보니까 이게. 그죠? 돈가스는 이렇게 돼가는 게 맞아. 이거는 진짜 백종원 선생님이 이거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 어? 그죠? 돈가스는 이렇게 돼가는 게 맞아. 진짜. 대격변이 필요했어. 우리나라 돈가스 시장에. 그 사람들 입맛도 올라가고 요즘은 안심가스 먹으러 많이들 다니잖아. 외치는 새끼들 뜻밖에 나가서 밥 먹어본 적 없는 나라의 찐따임. 그럼. 그죠. 요런 느낌. 예. 촉촉한 이 미오글로빈 효과. 예? 아주 부드럽고 소금 싹 곁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와사비. 예? 싹 곁들여 갖고 한 입 가득 풍미 느끼면서 씹을 때마다 육즙 쫙쫙 흘러나오고. 특유의 이 짭짤함과 안에서 나오는 그 육즙을 느끼면서 그런 식감으로 즐겨야 되는 돈가스지. 그죠? 예. 이건 그냥 야동이잖아. 맞죠? 예. 아, 이거지. 근데 요즘은 돈가스가 이게 안심이 제일 나는 제일 상위 티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특등심 돈가스라 그래갖고 등심인데 여기 이제 지방층이 있고 고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등심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안심이 최고야. 안심이 최고야. 정말 맛있죠. 이건 등심가스.
이거는 별로야. 미오글로빈이 제대로 좀 더 익혀버린 거야. 여기서 조금 덜 돼가지고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육즙 가득 차갖고 나오는 게 진짜 안, 제대로 된 안심이지. 이건 오버쿡이야. 맞아. 그렇지 그렇지. 경양식 돈가스 이게 근본 아님이라 그러는데 이게 뭔 근본이야 새끼야. 이건 근본 아니야. 경양식집 가서 인정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나는 스프라고 생각해. 습 하나만큼은 진짜 그 특유의 그 정서와 감성이 배겨있지. 습 하나는 인정한다 진짜. 옛날이야 뭐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왕돈가스니 뭐니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넓은데 막 커, 엄청 커. 야, 그거 보고 우와 하고 이렇게 막 해먹었는데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 밥 말아 먹으면 그게 리조또야. 그지 않아 여러분들? 이젠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 아무리 넓지가게 해가지고 가성비가 지려도 요거 하나 먹는 것만큼은 아니란 얘기지. 남초 10K 패션 여초 반응 내림머리 가디건 치노 팬츠 컨버스 이거 완전 랄프 아니노? 립밤 에코백 아이폰 웅 아니 치노 팬츠까지만 딱 너야. 캔버스까지만. 치노 팬츠 아닌데. 아니야? 너무 좋다는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맨이 박서준 때문에 좋은 거라고?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한문철 아저씨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래 자빠지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향해서 몸통 박치기를 한 어떤 여성. 이거 슈퍼커브 이 오우나 이분이 어떻게 피합니까? 서로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서 죄송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요. 부산 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8월 달에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서로 크게 안 다쳐서 가시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나도 집으로 감. 갑자기 근데 경찰서에서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네? 사건 접수됐다고 연락을 받고 합의금 300만 원 달라고 그랬다고. 타박상이라고. 그 여자 측은 병원을 갔답니까? 병원도 안 갔대요. 저렇게 한문철 변호사와 저렇게 갑자기 달라드는 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곳이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못 다니는 길이었으면은 질문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겠지만 전혀 잘못이 없어서 합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달려든 여자가 경찰에 진술서 제출했나요?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 보행자는 어디로든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차가 더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이 뛰어서 달려드는 것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말이 안 되지. 존나 괘씸한 게 저렇게 부닥치고 나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러지? 어?
바이크 수리비를 오히려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도 쫀 거야. 어쨌건 이런 사람도 다니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곳에서 사람과 이렇게 어찌됐건 나는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옆에서 달라들어가지고 이거는 측면을 쳐치긴 쳤지만 이분도 겁났던 거야. 어찌됐건 원래 같았으면은 아이 갑자기 끼워드시면 갑자기 달라드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사람이 우선이라지만 아니 차를 보고 이렇게 뛰어가갖고 몸통 박치기를 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맞잖아. 어? 이거는 수리비를 오히려 보상받고 해야 돼서 했어야 될 상황이었지. 너무 괘씸한 거는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했다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진짜 환멸났을 것 같아. 나 같으면은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병원도 안 갔으면서 사람이냐고. 근데 모자이크 돼 있으니까 내가 욕해도 특정성 없지 않나요? 이런 씨발년을 봤나 이 개같은 년이. 어? 말파이트야 뭐야? 어? 씨발할년 정말 싸가지 존나게 없네. 그지같은 년이 돈 뜯어내려고 그 300만원 받아내면 씨발년아 네 인생이 좀 피냐? 개같은 년아? 바이크 수리비는 안줄망정 이 싸가지 없는 년. 아 진짜 개쓰레기 년들 요즘 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특정성 없잖아요 그죠? 람모스야 뭐야 네가 미친년 아니야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예, 진짜 바이크 타는 입장으로서 제가 좀 과몰입 되네요. 씨발년. 아유. 생방에서 노래하면서 삭발하는 이찬혁이라는데. 아, 그니까 좀 앨범이 일단 노래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좀 이찬혁이 가고 있는 이 행보가 아, 그니까 좀 뭐랄까? 예. 아니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좀 특이한 좀 기행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거지 뭐 재능 있는 예술가의 개성을 짓밟아 놔야 속이 시원한 그런 발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솔직한 말로 이찬혁이 천재인 건 팩트죠. 이찬혁 천재인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찬혁은 천재 맞아요. 작곡 능력, 작사 능력 보면은 말도 안 돼요, 진짜. 가수야, 예. 천재는 맞는데 약간 좀 그 우려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지. 자기 머리카락도 공유해주고 그랬다고. 선 넘는 장모님. 결혼 7년차 서른 중반입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작년 초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다 정리하시고 외국으로 나가셨고요. 자식인 제 입장은 지금도 믿기지 않고 많이 힘드네요. 장모님 때문에요. 아버지가 평생 공부만 하셨던 분이거든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부모님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작년에 말이죠. 아버지 병 진단 이후로 장모님이 자꾸 제 아픈 곳을 자꾸 찌르는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아버지 이야기 전달 들으시고 나는
어디서 알츠하이머가 유전이라는 말을 듣고 오셔서 제 아버지 걱정보다는 제 아내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저보시고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유, 자네도 미리미리 조심해야지. 내 딸 똥 오줌 받게 하지 말고. 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모님한테 없던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사위인데 장모랑 싸울 수 없잖아요. 그냥 대충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1년째 저 볼 때마다 하셨던 막말들이 떠올라요. 정서방 기억은 안녕하신가? 치매는 전문 요양사가 돌보는 게 편한데 사돈 괜히 타국까지 가서 고생하네. 어떻게 신이 인간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게 만들어놨어. 생선이 치매 그렇게 좋다더라. 등등 말 끝마다 치매. 장모님이 저희 4살 아들을 봐주셔서 용돈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자주 뵐 수밖에 없는데 좀 도가 지나치시더군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내한테 아이 봐주는 분 쓰자고 했는데 아내는 또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모님을 안 마주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건 전 이거 해결법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한 귀를 열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요. 따지고 들잖아요? 되려 역풍 맞습니다. 아내와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참 고난의 길입니다. 한 귀 열고, 한 귀 닫고, 아니, 닫는 게 아니라 한 귀 열고, 귀 둘 다 열어놓고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려라 이 말입니다. 예, 저런 말 할 때마다 가슴에 박지 마시고 그럴수록 자꾸 피폐해져요 자신만.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진짜. 이거 서운하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말씀드리면 더 안 좋아져. 왜냐면은 어른들은 고지식해요. 대부분이 진짜 고지식해.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좀 깨어 있으신 정도, 예의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존나 고지식해. 60, 70 먹은 노인네들이 예? 존나 고지식한데 거기다가 예? 아니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지. 내 딸도 걱정되고 어? 그렇다고 해서 울분에 차가지고 어? 장모님이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이렇게 외국 나가서 살고 계신데 뭐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하면은 아니 자네는 말을 뭘 그렇게 한대? 이러면서 되려 따져. 자기가 잘못 그 가치체계 자체가 아예 달라. 6, 70 먹은 그런 노인네들은 그 생각이 아예 확고하고 그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귀로 흘리라는 거야. 되려 역정내면서 사이 이상해진다. 일단 한국에 있는 게 그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나아. 누가 봐도 선을 넘었다고 할 때는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나서줘. 그러니까 한 귀로 그냥 흘려. 에.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 저렇게 말하는 저 노인네의 수준을. 어쩔 수 없는 거야. 노인네들은 답이 없어.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노인 비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뭘 글쎄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지 노인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노인네들은 답이 없어.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예. 노인들은 진짜 말로 이겨먹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제일 좋아. 배움을 떠나서 저런 얘기는 이제 그냥 좀 아무래도 그 지금 60, 70대 노인들이 살아왔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각박하고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치 체계가 좀 이렇게 조금 그 덜 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낫다. 예. 서양에서는 안 그러지.
서양은 대체로 그렇지 않지. 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처럼 들린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넘어갑시다. 글로벌 성인 사이트 그 허브 사용 금지 국가 인도, 중국, 이슬람, 북한, 한국 이렇게가 금지 국가라고 합니다. 금지면 어쩔 거야? 아니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정부야, 정부야, 금지하면 어쩔 거야? 어? 금지하면 어쩔 거야? 유니콘 쓰면 그만이야, 정부야. 어? 해봐. 이거 클릭 한 번이면은 무적이야. 그럼 클릭하면 위아드 월드 월드라 이 말이야.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이 취업 포기족이라 그러네요. 4년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취포족. 유니콘은 남는다더라. 프로우탄 써라. 취포족이라고 하네요. 의례적으로 구직 활동에 대해서 하고 있고 거의 안 하고 쉬고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나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요즘 것들이 나약해서 이런 얘기. 노력을 안 해서. 네? 요즘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 역량,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준비하기 위해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49.5%, 그리고 일자리 부족은 38.8%. 근데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씨발 내가 노력하면 어쩔 건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이미 정해지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어? 나 이렇게 태어났고 쥐뿔도 없이 태어났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 어? 그렇다고 공부 머리도 안 돼서 공부도 안 돼. 하고 싶은 거? 모르겠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돈 떨어지면 나가서 그냥 알바나 좀 깔짝깔짝 거리다가 그 돈으로 연명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뭐. 포기하면 편해. 그저 치킨만 시켜 먹으면 그만이야. 가끔씩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고 그 중에 이제 결혼하거나 이런 애들은 그냥 가는 거고 끝까지 도태돼서 나랑 함께 해줄 친구들을 뭐? 우르프 나왔어? 있을지 않나? 바로 들어가 줄게. 그 맞지 맞지. 뭐? 우르프 나왔어? 바로 들어가 줄게. 이런 거지. 그리고 들리는 소식이 뭐 주변에서 뭐 코인으로 해가지고 그때 한탕 해갖고 야무지게 벌어가지고 누구는 저기 했다.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내 코인 좆바 같다. 하고 싶지 않아. 빚만 쌓이고 이런 느낌이 많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착실하게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려고 했는데 이 시발놈의 코인충들 돈 벌어다 제껴놓은 거 보면은 기가 막히네. 그렇게 해가지고 좆박아갖고 빚 야무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또 정부에서 갚아준다네. 그럼 시발 안 한 나는 뭔데? 뭔데? 이런 어떤 불합리함을 좀 느끼는 것이 그죠? 관심 분야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경력직 선호 등의 다른 신입 채용 기회 감소, 원하는 근로 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
물가 급등에 따른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증가가 그 딜이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방금 내가 설명드렸던 거 노력을 안 해서 요즘 것들은 에? 변명이야 만들면 무궁무진하다. 눈을 낮추면은 된다. 일자리가 많긴 한데 쉽진 않다. 많긴 한데 노예급이다. 그럴 바엔 그냥 롤 해야지. 지잡 출신이 워라벨은 챙기고 싶고 돈도 많이 받고 싶고 에라이? 뭐? 나만의 상점 열렸어? 바로 캐시 충전하러 등회돼. 저러다 취업 골든타임 놓치고 무경력 30대 30중반 금반 40대가 장가도 못가 부모님 식당일 경비일하면서 번 돈 갉아먹는 캥거루 기생충이 되어버리. 캥거루 기생충은 너무 심했다. 내가 지금 웃고 있으니까 내가 공감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저도 가수한다고 깔짝거리면서 한 1년 정도를 날려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나니까 24살 됐는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진짜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더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 진짜 이러다 좆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어느 날은 이제 일자리도 알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하이마트에서 컴퓨터 판매원이 돼보려고 예 이력서를 좀 썼습니다. 근데 적을 게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고졸 출신 성지고 나와가지고 자격증 워드 프로세서 몇 급? 5급? 4급? 그게 끝이야. 거기다가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구구절절이 돌연변 행동을 했어. 돌연변이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 난 그런 돌연변이었어요. 그런 그 이력서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다나와 같은 데서 제 컴퓨터를 지금껏 3개 3대나 맞췄는데 제 스스로 조립도 할 줄 알고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있다, 컴퓨터도 내 스스로 조립할 줄 안다 이러면서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예. 네. 이력서에다가.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몇 번 그렇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내 이력은 그거야. 성지고 졸업, 워드 프로세서 4급,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중고거래 이력. 이게 내 경력이야. 그냥 24살에 그냥 병신새끼 그 자체였지. 그냥 병진새끼였지. 예. 뽑혔냐고? 연락도 안 왔지. 그때 알았어. 좆바 같구나 내 인생. 내 인생 좆바 같구나. 아, 나 진짜 좆됐다. 아, 24살인데 잠깐만, 나 내년이면 이제 20대 중반 아니야? 나 개좆됐네. 나 어떡하냐.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이 지났어. 그러고 나서 집구석에서 그 인터넷상에 있는 그 저 도깨비들이랑, 도깨비들이 뭐 누구냐, 새벽 시간대만 들어올 수 있는 인생 좆박은 편부 편모, 거기다가 저 뭐냐 그 미필 편부 편모 미필 이거, 이게 딱 그 우리의 그 공통점이었어. 정말 거짓말 같게도 8명 정도 됐었거든 그 멤버가. 새벽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방금 일어났어. 그때 헤드셋 쓸 때라서 방금 일어났어. 스타 할까? 유즈맵? 뭐 할까? 알아서 방 팔게. 방지 777 비번 112
그 새벽 시간에 얼굴 한번 안 본 이들도 있었고, 그는 걔네들이 도깨비들, 도깨비들. 밤 시간 때만 활동하니까 밤, 새벽. 그러고 이제 한두 명씩 가더라고. 아빠가 보다 못해갖고 보다 못해 포크레인 자격증 따라 그래가지고 어? 그런데 다니면서 이제 아버지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크레인 자격증 따러 간 애들, 어 뭐 고깃집 알바하러 간 애들, 어 이제 몇몇 있어. 그러면서 막 한두 명씩 가더라고. 그리고 어떤 애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어떤 애는 이제 뭐 저기 하고. 그리고 이제 남겨진 최소 이제 그 정예, 그 최정예 부대가 있었지. 다섯 명 정도 정모를 했어요. 정모, 정모하고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막 음악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좀 돌연변이들이었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방송을 좀 해야겠다. 어, 겨울에. 그러면서 아프리카 TV를 촥 킵니다. 예.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니까 뭐 프로그램 깔래. 설치하래. 설치하고 세팅, 가진 세팅 다 하고 인터넷에 옛날에 영상, 노래 영상 올리던 시절, 그 시절 그 PC방에서 세븐캠 그거 그대로 갔다가 이제 저 껴가지고. 아 그건 PC방 세븐캠은 내가 나중에 저 뭐야 버렸다. 버리고 따로 샀다. 생각해보니까 로지텍 캠 샀어. 맞아, 중고나라에서. 예, 중고나라에 샀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방송을. 예, 진짜 사탄의 시작. 악마의 탄생. 악의 시초. 아니 무슨 씨발 악의 연대기를 무슨 내가 지금 읊는 것 같아? 악마의 탄생이라니. 어. 5번 악마의 탄생. 그러고 이제 방송 켜가지고 막 사람이 삼삼오오 들어오더라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에 닉네임을 노래하는 코트로 했지. 닉네임도 진짜 고민이야. 한 6시간 했지. 네이버에다가 영어 이름 추천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에단, 뭐 블루와인, 뭐 좀 약간 소울틱한 닉네임들. 티소울. 근데 T는 알고 보니까 윤미래 그 닉네임이 T더라고. 랩네임이. 아 T는 윤미래랑 겹치니까 안 될 것 같고. 내가 태훈이니까 T소울. 어 스컷. 스컷이 아니라 스콧. 스콧이에요 스콧. 원래 정확한 발음은 영국 쪽 이런 이름이라서 스콧. 어 스콧, 블루아인, 어 맥시밀리언. 그리고 좀 영어 이름으로 좀 간지나게 지어보려고 에단. 어 그리고 몇 개 더 있었어. 어 아 조이, 아 조 조시, 조시, 조시. 어 그런 닉네임, 그런 이름들. 어 뮤직, 어 뮤직. 어 별거 한 8가지 닉네임 적어놨다가 하나를 고른 거죠. 예. 그때가 생각이 나네. 취포족이라고. 대학생 중 10명 중 7명은 취포족.